오른쪽 그림 BCD 이렇게 나와 있대요. 그런데 나머지 좀 길이 같고요. 여기 120도라고 한다. X의 각이 크기를 구하라고 얘기해요.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. 잘 보자. 봐봐. 삼각형 ABC부터 우선 일단 보면 두 면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? 이등변 삼각형. 또는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. 여기까지 해봐. 그 다음 ABC의 짝 외곽이지. 여기 무슨 여기 됐죠? EX가 되겠지. 여기 EX가 되겠죠?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안더스탠냐? 네. 이해 갔어? 그 다음 여러분들 시선 돌려서 어디로 가야 돼? 이 빨간색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. 이등변 삼각형이죠? 밑각의 크기가 같죠? 그럼 여기도 몇 도입니까? EX가 되겠죠. 끝난 게 아닙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노란색 삼각형을 볼 줄 알아야 돼. 전체. 찍! 120도 외곽이죠? 맞아, 안 맞아? 120도 나오는 식이 어떻게 돼? 120은? 예. 얘랑 더했을 때지? 이해가 안 가? 아니. 이해가 갔어? 그럼 X는 몇 도? 40도가 나오게 됐어.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? 네. 파란색 봤다가 빨간색 봤다가 노란색 보시면 됩니다. 이해가니? 그 다음에